카페에다가 신청해 주신 분이에요. 리오 님이시고요. 이분이 사용하신 DLC가 애프터 다크, 그리고 매스트렌지, 인더스트리. 뭐 이외에는 뭐 무료 DLC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있었지만은 기본적인 메인 DLC는 이세 개라서 저도 세 개만 켜고 들어왔고요. 이분이 사용하시는 모드도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DLC도 DLC지만은 모드 수가 적을수록 이렇게 유튜브 각이 뜹니다. 모드를 구독하거나 활성화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다섯 개? 10개 정도까지는 뭐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준비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를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쳐주세요 하고 올려주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 글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달려들어서 해결을 해주시고 가세요. 그래서 컨텐츠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더 좋겠죠. 더 빨리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 61,172명이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고 있냐면은 주당 190명이 나가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도시를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이것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해도 대충 뭐 컨텐츠 할 때나 잠깐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하나하나 동네 이름을 지어주면서 바나나들 먹게 했나? 하면 좋아요. 일단 정리도 예쁘고 나중에 뭐 설명할 때도 뭐 어디가 그래요, 어디가 그래요 할때 좋으니까요. 이렇게 만들면은 뭐 예쁘고 좋죠? 진짜 지도 같고 교통. 아, 훌륭해. 진짜 해골 막그뜬거 빼고는 상당히 예쁘고 그거 같아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스팀 판매 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점 페이지에 보시면은 스크린샷 있잖아요. 게임 그 스크린샷. 전 이렇게 구불구불한 소형 도로에다가 점밀도 하는 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전염병일까요? 전염병인지 한번 볼까요? 아마 아닐 것 같긴 한데 건강. 환자가 27명이에요. 이거는 뭐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환자의 수 같아요. 정수장. 뭐 그린시티 DLC도 없고 하다 보니까 최선의 선택이죠. 정수장 16만 돈짜리. 물 흐름 따라서 잘 흘러가고 있고요. 바다 쪽으로 물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거. 취수장을 안 찍으셨네. 안 찍고 이거 하셨어요. 급수탑. 왜 급수탑을 하셨지? 급수탑이 더 비싸니까요. 원래 유지비랑 설치 비용이요. 뭐 급수탑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지금 모래나들목도 급수탑만 사용하고 있고요. 화장터요. 공동묘지 화장터. 보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없고요. 화장터는 초록색이긴 한데 수용량이 1260에다가 고인이 998명. 밑에 보시면은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의 매립지와 소각장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매립지는 쓰레기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 매립지에다가 쓰레기를 수용을 하거든요. 이게 100%가 되면은 매립지 더 이상 쓰레기가 못 들어와요. 그럴 때뭐 다른 시설로 옮겨 비우기를 눌러서 비워야 되거든요. 비워가지고 여유 공간이 생기면은 뭐 다시 비우기 중지를 누르는 거죠. 누르면 쓰레기를 채우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매립지만 계속 지으면은 똑같잖아요. 계속 쓰레기는 쌓이는데 뭐 옮겨 비운다고 해도 다른 매립지로 갈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각장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차가 나가서 도시에 쓰레기를 가져오죠. 오는데 쓰레기를 태워버려요. 태워서 재도 안 남기고 무려 그 소각재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다 태워버립니다. 날려 이 도시에서 삭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전기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시설이죠. 그래서 매립지와 소각장을 같이 지으면은 매립지에서 비우기를 할때 소각장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가요. 쓰레기차가. 그럼 매립지는 이제 완벽하게 비워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건 쓰레기의 얘기고요. 의료에 공동묘지 그리고 화장터. 공동묘지는 이제 매립지랑 비슷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우기와 비우기 중지를 할수 있어요.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소각장은 뭐 전기를 만들진 않아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이 안에 납골당 시스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기를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없애버려요. 시신을. 그래서 보통 쓰레기면은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소각장만 사용하고, 뭐 화장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화장터만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죠. 이거 보세요. 운용 중인 연구차가 07이죠. 7대가 최대인 거예요. 공동묘지는 10대 연구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화장터가 보낼 수 있는 차보다 공동묘지에서 보낼 수 있는 차가 훨씬 더 많아요. 도시로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적으니까 이렇게 쌓일 수가 있겠죠. 공동묘지는 연구차가 좀 더 많으니까 그게 좀 더 완화가 될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원인은 아니에요. 화장터만 지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원인은 늘 말씀드렸죠. 이거 저밀도 거주지구요, 고밀도 거주지구요, 한 번에 많이 하면은 도원결이 아시죠? 유비관우 장비가 복숭아나무 아래서 술을 나눠 마시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죽겠다. 근데 여긴 더 엄청난 동네예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한날 한시에 죽어요. 그 도원결의를 방지하는 모드 쓰면은 도원결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모드를 안 쓰는 플레이를 하시고, 그죠? 도원결의 모드를 안 쓰고도 이렇게 이런 꼴을 좀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아마 올리신 걸 거예요. 이게 오류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 해골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시신을 운구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버려지는 건물이 생깁니다. 계속 이러다가 이 해골 표시가 점점 이 버려진 표시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일일이 다 지워주는 수고도 해야 되고, 인구가 지금도 그렇듯이 계속 줄어들죠. ESC 키를 누르세요. 키보드에 누르고 도시 통계 인구 변동 여러 번 오셨네. 근데 계속 도시를 확장하시다가 점점 티가 나죠. 이게 인구가 들어왔다가 죽었다가 이 주기가 여기서부터 반복이 되죠. 원래 진짜 심하면은 이래요. 진짜 이렇게 막 되는 그래프가 보여요. 이 인구 변동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꼴뱅이 싫은 거 빼고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뭐 도시를 고쳐드린다고는 했지만은 그냥 원인 뭐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망한 도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시 재정이 무한되고요. 더 이상 모드를 구독하지 않으실 경우와 모드를 구독할 경우로 나눠서 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버려지거나 불탄 집은 자동으로 부서주는 모드예요. 나머지 하나는 두 가지 모드예요. 도원결의 방지 모드. 그 모드 소개 영상 재생 목록이 있어요. 썸네일 분홍색이거든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민들의 수명이 자유롭게 현실처럼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갑자기 죽었다가 갑자기 안 죽었다, 갑자기 죽었다가 갑자기 안 죽었다 이러지 않고 일정하게 죽고 일정하게 살고 그러면 좀 더 도시 관리하기 편해지는 그런 모드예요. 이게 해결책이죠. 이거는 뭐 귀찮은 거 없애주는 그거고, 이거는 뭐 꼴뱅이 싫은 거 해결해주는 모드고. 모드만 쓰셨으면은, 모드 써가지고 데스붐만 막았으면요 정말 예쁘게 잘 맞는 도시예요. 교통도 안 막히죠? 이 정도면? 82? 뭐 나쁘지 않아요. 모드를 안 쓴다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공동묘지 또 뭐 화장터 늘리는 거 나쁘지 않고요. 가장 원인이 되는 그거, 도원결의 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행동, 바닐라 게임에서 도원결의 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거 죽어고요. 조금씩 만들어라. 자랑 맵이니까요. 맞아요. 괜히 손대는 게 아까워요. 이거 괜히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사망자를 잘 모시긴 하는데, 이런 게 아까 다섯 개를 다 만들었죠? 이런 것 얘도 있고, 괜히 이렇게 곡선으로 짝 예쁘게 뽑았는데 괜히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부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끝도 2차선 아, 이렇게 진짜 알 거 다 아시는 분이네. 사실 이거 이 세이브 파일을 선정하면서도 쎄한 기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으면은 해결책이 사실상 없는데, 모드밖에 없는데, 모드거나 아니면은 늘 했던 말, 그거 죽어고요. 조금씩 설정해라. 이러면요, 이사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오잖아요. 한 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동원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 먼저 죽고, 이 동네 먼저 죽고, 이 동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사망자가 생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 동원결의 방지 모드를 대체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도시 알차게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거는 참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그래요. 사라졌죠? 해골 모양? 이거는요,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해골이 막 생겨요. 봐봐요, 늘어나잖아요. 줄기가 있다니까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올라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시간 내려가면 또 내려가겠죠. 리오님, 당신의 자랑 잘 봤습니다. 정말 예쁜 도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동네 이름 정말 인상적이고요. 이것도 잘 만드셨고, 차도 안 막히고, 나들목 이렇게 맞는 것 봐요. 트럼펫 나들목을 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야, 세상에, 이런 것도 만들고. 자, 이거는요, 이 도시는요, 해결을 못했습니다. 도시를 고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칠 이유가 없다. 고칠 이유가 없고 너무 잘 만든 도시고, 이게 꼴보기 싫다 하면은 그 도원결의 방지 모드 사용하시고요. 뭐 그 정도네요. 이 도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